You'll be able to curate your own settings to suit your driving style. With RN22E, N is moving ahead of the curve by setting a strong benchmark for the new electrified performance. These aspects of the RN22E will transfer into a production car arriving soon. How soon? How about this?뭔 것 같으세요? 헤드라이트 살짝 보이죠? 아이오닉 6 같아요. 아이오닉 6를 숨겨놨네. 모터쇼에서도 보긴 할 거지만, 맞죠? 딱 봐도 아이오닉 6죠? 그런 거. 근데 너무 과하게 넓은 거 아니에요? 아이오닉 6 N이네. 우와! 저 밑에 레고 같아, 레고. 되게 괜찮은데요? 오! 그치,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. 사실, 기존 아이오닉 6도 우리 아직 못 본 상황이잖아요. 제대로. 그러다 보니까 측면을 보고 싶어요. 와, 요거는 인기 나오면 많을 것 같아요. M 버전으로. 그리고 지금 측면에 아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이 정도는 콘서트장 수준인데요. 뒷모습 보고 싶어요. 이야. 아이오닉 6도 아직 제대로 못 봤잖아요. 네. 근데 N을 먼저 보네. N을 먼저 보는데요? 아이오닉 6는 내일 보거든요. 근데 N을 먼저 보면 내일 그 감흥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? 여러분들, 이 차는 RN22E라는 차예요. 이 모양 그대로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완전 이제 고성능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. 우리 아까 전에 폰이 봤잖아요. 이제 네. 나올 차. 그 차보다 이 차를 보니까 완전 확실히 좀 더 부들부들 풍뎅이 같은 느낌은 나죠. 그런 옛날에 뉴비틀? 뉴비틀, 맞아요. 네. 이게 현대 전기차 플랫폼이 eGMP를 써가지고요. 실내 공간이 거의 그랜저급이에요. 외관 크기나 이런 것들은 좀 소나타급인데, 근데 이 차는 유독 더 넓어 보이지 않아요? 유독 넓어 보여요? 네. 이게 실제로 재면은 다 이렇게 소나타 크기라고는 하는데, 길이만 소나타 크기 같고요. 이 넓이 자체는 좀 말이 안 돼요. 일단은 여기 요 헨다가 너무 넓어.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더 넓어진 거예요. 헨다 때문에. 이게 오버 헨다 맞을까요? 네. 완전 오버 헨다가 된 거죠. 전면이 더 나온 것 같아요. 저 뒤쪽보다. 네. 그래서 이 차는 후면 주차는 모르겠는데 전면 주차할 땐 거의 죽음이라고 봐야죠. 네. 너무 넓으니까. 그러니까 그쵸? 웬만한 도로 폭은 다 먹을 것 같거든요.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픽셀들 있잖아요. 네. 여기 이제 DRL 등이라고 해서 항상 켜 있는 주간 주행 등인데, 이게 일반 아이오닉 6도 요 픽셀이 전체 700개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죠. 하나하나 갈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? 모듈 자체를 변경을 하겠죠. 네. 교체를.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네. 요쪽에 이제 N이라고 박혀져 있는데 아마 양산되어 나오는 차는 굳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. 너무 좀 애들 장난 같은 느낌이 살짝은 있죠. 요쪽이. 근데 그게 또 제가 봤을 때도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아니면 뭐 다른 이렇게 문구를 넣거나 아니면 올블랙으로 가거나. 그러니까 이게 싫으신 분들은 아예 올블랙을 선택하거나.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. 네네. 좀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차는 좀 더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얼핏 보면은 포르쉐 느낌 안 납니까? 포르쉐 느낌 살짝 나죠? 그런 것 같아요. 요즘 아이오닉 6는 사실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라고 해요. 근데 저도 이거를 실물로 이번에 처음 보는데 일반적인 아이오닉 6를 한번 보고는 싶어요. 애는 좀 너무 우락부락하게 났잖아요. 요 앞에 공기 불고 봐봐요. 차를 눌러주기 위해서. 아, 실제로도 뚫려있나요? 네, 실제로. 위에 구멍이 다 나있어요. 실제로 뚫려있어서 차를 엄청 다 눌러주는 거예요. 근데 요 차는 또 이렇게 아이라인을 또 해놨어요. 아이라인까지. 네, 딱 그 느낌 나잖아요. 살짝 애가 화나지 않았어요? 맞아요. 네, 살짝 이 화난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다른 색으로 또 랩핑하거나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라인만. 그래서 이 전면 부분은 그냥 와 진짜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. 와 이쁘다 느낌은 안 됩니다. 아까 M 비전 74 같은 경우는요 보자마자 진짜 축봉. 진짜 오랜만에 다리 후달거렸죠? 맞아요. 와 진짜 오랜만에 저거는 남자의 마음을 울린다. 여자도 울릴 거예요 저거는. 그런 차였는데 이 차는 보자마자 조금 더 살펴볼까?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확 이쁘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. 아 이건 진짜 좀 실제 양산이 될 만한 휠을 좀 넣어놓지 않았어요? 그런 것 같아요. 네. 아까 비전 74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휠까지 정해놓지 못한 것 같아요. 이건 실제로 양산이 돼도 좀 괜찮을 만한 그런 디자인이네요. 이거 이쁘다. 이대로 나오면 진짜 이쁘겠다. 휠은 여러분 진짜 마음에 듭니다. 자세히 보면 저기 약간 가림판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무슨 역할일까요? 아, 저 가림판이요? 네. 저거는 현대 관계자한테 물어볼까요? 자, 여러분 저 가림판은 무슨, 뭘까요? 저 가림판은? 그리고 요 앞에 라인이 아까 전면에서 볼 땐 그냥 그랬는데 네. 측면에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. 엄청 멋있네요, 요 앞에. 그러네. 네, 프론트 범퍼 부분이 특히 저 윗부분이랑 이런 데가 굉장히 멋있어요. 옆에서 보니까 저 네. 프론트 범퍼 모양 N인데 N? 아, 이렇게 N? 아, 그런 모양이 좀 나오고, 요 옆에서, 요 라인 딱 보시고 살짝 위에 봐봐요. 네. 저 우루스인 줄 알았잖아요.
네, 우루스 느낌 좀 나지 않나요? 네, 람보르기니 우루스? 네,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나고 있습니다.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제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거잖아요. 아, 그래요? 근데 아이오닉 5 때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. 너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일단 앞뒤 거리 공간감도 좀 없고 보기도 불편하다. 그래서 그 옵션을 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. 네네. 근데 이거는요 아예 대시보드 위를요 대시보드를 이렇게 꺾어놨어요. 대각으로. 그러니까 원래 사이드 미러 위치에 이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. 오.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보던 위치로 돌리면 되게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. 네, 그거는 제가 실내를 볼 때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, 그래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이제 굉장히 볼만하다. 이걸 아이오닉 6에서 구현을 하게 된 거예요. 정말 이런 부분들이 포르쉐 911 터보 S 엉덩이 있죠. 네. 그런 엉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? 펜더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온 이 모습이 전체적으로 네. 요즘 추세가 약간 펜더 자체가 좀 다들 오버핸더처럼 나온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리고 거의 제가 보기엔 제로백은 3초대 정도는 찍을 것 같고요. 일반 아이오닉 6도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이 녀석은 뭐 그 정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주행 거리가 짧으면은 전기차나 이런 거 인기 뚝 떨어집니다. 네,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km 이상은 주행거리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.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이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. 네, 이건 그냥 일단 대충 좀 만들어 놓은 느낌이 아니에요. 컨셉카에. 근데 여기는 아이오닉6도 그랬지만 이렇게 똑같이 나왔거든요. 아예. 그리고 아까 비전 74 있잖아요. 네. 그 날개는 좀, 이건 나중에 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녀석 날개는 이대로 나옵니다. 그냥 나와요. 그래서 요거는 날개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N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런 리어 스포일러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네, 날개를 좋아하신다 하면 아이오닉 6로 가십시오. 근데 저는 아까 N 비전 74 무조건 그 차 사고 싶어요. 저도요. 저 무조건입니다. 이 차도 얼마나 고성능인지 나타내는 게 네. 여기 지금 여기도 에어로 다이나믹이 장난 아니에요. 따로 전기차니까 막 엔진을 막 건들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이에요. 이게 이 바람이 그대로 이어가가지고다가 요 녀석으로 빠져드는 거죠. 요 군용으로. 그러네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차가 굉장히 눌리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 현대에서 나온 뉴비틀이었습니다. 그리고 요쪽 부분에 그거 제가 아직 실내는 안 타봤는데 실내 공간이 거의 그랜저급이라고 하니까. 여기 때문에 되면 막 머리 공간이라든지 그럴 수 그런 걱정을 했는데 여기 봐봐요. 여기 이만큼 눕혀놨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풍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N을 사랑하시는 분들, 막 벨로스터 N, 아반떼 N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색상이 이거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이 색상보다는 화이트 톤이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. 좀 더 포르쉐 같고. 이 차 일단 너무 궁금합니다. 과연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오게 될지. 여러분들 오늘 최초 공개한 아까 M비전 74랑 RN22E 이 차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뭔가 새로운 우리 이제 나라 차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뭔가 국뽕에 좀 빠져드는 느낌이에요. 국뽕. 그러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. 진짜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은 유튜버들도 봐서 재밌네요. 이상 제폴이었습니다. 진짜 옛날에 그 사이버 퓨물러에 나왔던 그 차 아시죠? 그런 차 같아. 요 차의 성능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와, 휠 봐봐. 이런 디자인 본 적 있어요? 뭔가 마이바흐 휠을 안으로 우겨놓은 것 같죠? 진짜 그냥 웬만한 바닥 지나가도 다 깨지게 됐습니다. 여기다가 현대 간판을 찍어놨어요. 여기다가 간판을 하나 딱 찍어놨어요. 이 차는 뭐 당연히 뭐 양산되는 차는 아니겠죠? 다음에 만화 영화에 나올 차입니다. 만화 영화요? 네, 사이버 표물로 한 세븐 정도? 그 정도에 나올 차인데 어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라는 거야? 이거 뭐야? 하여튼 너무 멋있지 않나요, 이 차? 이거는 그냥 멋있어서 한번 찍어보는 거거든요?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휠이랑 봐봐요. 다 리얼카본이네. 네, 진짜 미친 짓 아닙니까, 이 정도면? 이거는 F1 경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차 어떻게 타지? 이런 좀 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너무 궁금해요. 공중에서? 공중에서요? 매달아서 내려와서? 그렇게? 미션 임파서블처럼? 너무나 힘들게? 너무나도?